낙지 허러이 한 뜯어봅시다. 허러허러허러이. 아, 색깔 봐라. 지기죠? 이게 바로 불락 마라볶음면. 여러분, 오늘은 연체류 특집입니다. 연체류 중에서도 크기가 좀 작은 녀석들, 낙지, 쭈꾸미, 그리고 갑오징어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연체류에 마라 소스를 더해서 매콤한 술안주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비비수산이고요. 낙지 호롱구이 500g에 9,900원, 요 낙지 소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손질 쭈꾸미 400g에 4,900원, 그리고 베이비 이까라고 불리죠, 요 새끼 갑오징어는 440g에 5,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호롱구이는 불맛을 입혀주기 위해서 요 직화로 굽게요. 집에 냉동고가 고장나 가지고 이 낙지가 다 녹았더라고. 불향에는 대충 입혀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 파이어 한번 할까요? 파이어 대길이 방송에서는 이제는 빠지면 섭한 토치 형님, 이걸로 마지막 불향 싹 입혀주고 불 끄겠습니다. 파이어. 사실 요 상태로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그죠? 그래도 오늘 막 마라 소스 준비했으니까 무쳐가지고 빨리 만들어 봅시다. 파기름입니다. 살짝만 뿌려서.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들어가서 마 쭈꾸미 형님들. 요거는 갑오징어 새끼 베이비 이까라고 불리는 녀석들. 클래식 마라 소스라고 해서 고추명가라는 업체에서 나온 제품인데 마라 소스 같은 거 쓰실 때 안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잘 섞어서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추 기름만 나와요. 소스는 안 나오고. 쏙쏙쏙. 위에들은 약간 붓 같은 걸로 발라줘야겠어. 이렇게 짜가지고. 호롱이는 마라 소스를 이렇게 붓으로 싹싹 한번 발라줄게요. 근데 요거는 백목이 버섯입니다. 동충하초 아니에요. 굉장히 수분을 잘 흡수를 하는 녀석이에요. 마라 샹거 이런 데 넣으면 맛있어요. 자, 이렇게 다 익었으면 불 끄고 마라 샹거에는 참기름이 들어가면 맛있지. 싹 한 바퀴 돌려주고 통깨도 마 솔솔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죠? 비주얼 중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막 온 집안에 퍼지네. 술 한잔 합시다. 오늘 막 산미구엘로 준비했습니다. 필리핀 맥주 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병맥이 제맛이지. 병맥. 꼴꼴꼴꼴. 한잔 합시다. 먹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이거 먹을 때 꼭 이 병을 이렇게 닦더라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닦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낙지 허러이 한번 뜯어봅시다. 허러허러허러이. 잘 익었네. 맛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방금 소스가 눈에 들어갔어.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매워. 어? 난 저 쭈꾸미가 제일 기대돼. 마라 쭈꾸미라니. 쭈꾸미랑 백목이버섯 이렇게 같이 먹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초드려요. 이 백목이버섯이 흑목이버섯이랑은 맛이 달라요. 아이고 맛있네요. 역시나 마라 한잔 합시다. 꼴꼴꼴꼴. 갑오징어 새끼인데 이거 총알 오징어랑 다른 겁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어획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얘 식감이 너무 좋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실하다. 진짜 무슨 동충하초 같긴 하네. 소스를 듬뿍 빨아들였습니다. 바삭하네. 참기름이 묻어 있었어. 떠난자님이 요 마라의 얼얼한 향을 못 먹어가지고 제가 안 넣었는데, 저는 요거를 좀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잘 한번 쓸까 보겠습니다. 산초유란 건데 마라탕에 나오는 그 얼얼한 향을 내는 주원료입니다. 낙지 호롱에 양념 얹어줘요. 허롱허롱 허롱허롱. 낙지 호롱 싹 양념 뿌리가. 낙지 호롱이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다리부터 머리까지 한입에 쏙.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렇게 먹으니까 막 튀지도 않고 눈에도 안 들어가고 정말 편하네요. 면살이 왔습니다. 이게 면을 사라랑 넣어가지고 소스에다가 잘 한번 버무리가 볶아볼게요. 맛있게. 자, 이렇게 면살이 추가해가 마라 볶음면 완성됐습니다. 아, 색깔 봐라. 지기죠? 이게 바로 불락 마라 볶음면.
마라 먹던면 대성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의 마무리가 항상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성공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탄수화물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분이 짱짱맨이네요. 짱짱맨. 자, 오늘은 낙지 호롱이랑 쭈꾸미 그리고 새끼 갑오징어를 한번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마라에다가 볶아 먹어봤는데, 제가 사실 마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맛이 좋네요. 좋아. 낙지 호롱이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좀 싼 곳이라서 주문을 해봤는데 소스까지 포함해서 10마리에 9,900원 치고 굉장히 퀄리티 나름 좋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좀 남은 음식은 이제 2차 소통 방송 하면서 또 실시간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아, 또 한 잔은 옆에서 지금 참깨라면 먹고 있습니다. 참깨라면.